안녕하세요. 3D 운영기술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작업하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일단 주차장에다가 경찰서에다가 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로는 갈 수 없습니다. 내려! 그렇지. 자, 차를 좀 파출소에다가 세워놓고요. 아직 지금 작업하는 게 차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찰서 아유 깜짝이야 경찰서 옆 골목으로 비밀 통로로 들어가야지만 지금 휴게소 작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외기 옆을 빠져나오면은 저쪽에 비밀의 공간에 지금 휴게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늘 한 거는 몇 가지 색을 입힌 거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뿅땅 뿅땅. 자, 일단 바닥 계단 색깔이 조금 들어왔죠. 바닥 타일 됐고요. 여기 문 옆에 나무로 된 거 요렇게 몇 가지 색을 입혔습니다. 기둥도 입히고 아직 완전하게 된 건 아니고요. 네, 쓰레기통하고 이거 식탁은 따로 해야 됩니다. 쓰레기통하고 그리고 보자, 여기를 화장실 쪽, 아 여기 천장 보시면은 천장도 네 텍스처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벽 같은데도 입혔고요. 화장실, 어우 화장실 천장도 저렇게 입혔죠. 이거 보면은 이제 잠깐 날아야 됩니다. 날아! 슈후! 네, 여기 옥상 내려! 여기 지붕에도 텍스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슈후! 여기 테라스인가? 여기 테라스 부분도 아래쪽 타일 깔았고요. 으! 떨어지면 안 돼! 야,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이 창문도 색깔을 입혀야죠. 창문 요런 벽면 같은 거는 입혔습니다. 저 여기 왜 떠 있지? 여기 오류다. 떠 있는 거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찍다가 오류를 발견하네요. 이게 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기, 그렇지. 여기처럼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자하! 네, 여기 창문 입혀야 되고요. 아, 얘도 떠 있구나. 잠깐만, 그렇구나. 여기도 이거 이제 알았네. 여기도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 마감 작업을 좀 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펜스 같은 경우도 색칠을 해줘야죠. 지금 색이 안 돼 있고. 네, 가장 중요한 음식 코너. 네, 저기도 텍스처 작업이 들어가고, 여기 음식점 앞마다 서 있는 배너, 여기도 텍스처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요거 빨리 해가지고 여러분들 휴게소에서 소떡소떡 사먹게 해드리고 싶네요. 빨리 고속도로에다 위치시키고 싶네요. 네, 여러분, 남은 것들 아직 계속 조금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완성된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겠죠. 내려! 착륙! 좋지. 따라라라라 이렇게 딱 가서. 배고파. 뭐 먹을까 오늘? 이번 휴게소에서 뭐 먹을까? 어허허, 아직 문을 안 열었구나. 휴후, 아이고, 머리 박았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차를 타러 경찰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휴후, 착! 오, 완벽한 착지. 파출소에 용무가 없으실 때는 다른 곳에 주차해주세요. 주차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하! 주차했다고 저렇게 차를 뒤집어 버리단 말이야, 이 무서운 경찰서. 치, 나도 경찰차 타고 갈래. 휴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D 운전기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